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마이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거의 뭐 신고가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예, 관련돼가지고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죠? 관련돼가지고 이제 실적이 4분기부터 이제 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먼저 선반영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프리뷰, 실적으로 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3분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3분기는 매출액 감소로 인한 고정비 상승 효과와 장비 할인액 등 일회성 비용 반영에 따른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메모리 고객사들의 장비 수주 증가가 3분기부터 일부 반영되기 시작해 3분기 BEP를 소폭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DRAM 선단 공정 투자 수혜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연구개발을 통한 신규 장비 라인업 추가로 미래 기술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파운드리에서는 글로벌 장비사와 경쟁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수혜는 물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성까지 갖췄다. 이런 제목입니다. 상당히 괜찮죠?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조 단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게는 뭐가 있다? 반도체가 계속 이제 적자, 반도체 사업부가 계속 적자였다가 이제 그게 점점 좀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돼가지고 동사와 같은 반도체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 부근입니다. 신고가 부근이고, 현재 저항, 지지대 같은 경우는 39,000원에 되어있습니다. 39,000원 되어 있고, 저항 때는 43,8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43,000원 중반부터는 이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거기서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을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리고 어떻게 한다? 버리지 마시고, 지지대까지 내려온 거 확인하십시오. 지지대 내려온 거 확인하시고, 자, 1차 지지대는 39,000원, 2차 지지대는 34,500원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5,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외국인은 사고 있는 기조죠? 기관 같은 걸 한 달 동안 12만 1,000주를 샀습니다. 현재 샀다가 조금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파는 기조라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한 4거래 정도 팔았거든요. 계속 사다가 한 4거래 정도 팔았다가 다시 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순매도로 전환됐다기보다는 현재는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하고 있죠. 보험은 사고 있고요. 투신은 팔고 있습니다. 기타금융은 트레이딩하고 있고, 연기금도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수급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은 1.2%, 예, 상당히 좋습니다. 낮습니다. 좋은 겁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 대상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로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떻죠? 예, 대차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간 16만 5천 주가 감소했습니다. 한 달 기준 16만 5천 주 감소, 지금도 대차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신고가를 달리게 되면 어떻죠? 예, 얘네들 잘못하면 또, 예, 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대차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10% 이상 공모도가 중요하다겠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공매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차 거래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공매도가 들어오면, 고점에서 공매도가 들어오면 좋다, 나쁘다?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누구든지 팔아라. 내가 사줄게.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다? 공매도가 매도를 해주니까, 땡큐. 네가 팔아주니까 내가 사줄게. 그런 경향이란 거죠. 저점에 있을 땐 반대입니다. 저점, 바닥권, 신저권에 있을 때는 어떻다?
신저가 있을 때는 주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살려는 기조가 없어요.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고 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데 고점에서는 공매도 나오면 오히려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고 싶은데 파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못 사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팔아준다. 땡큐. 나 사고 싶었는데 네가 팔아주니까 덕분에 살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공매도는 오히려 약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게 되면은 최대주주가 36.35%입니다.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책임경영 한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 아주 좋습니다.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은 괜찮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냐? 반도체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내려서,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022년 작년에 매출액이 3,100억에서 올해 2,700억까지 감소하죠. 내년에 3,300억까지 다시 회복이 된다.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내년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530억 원대에서 올해 250억 원대로 반토막 났는데 내년에 다시 630억까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당기순이익이 420억 원대에서 올해 270억 원 감소했다가 내년에 553억 원까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2분기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60억 원에서 올해 80억 잘 나왔는데, 자, 3분기에는 어쩌다? 작년에 136억 원에서 올해 3억 원 적자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까 리포트에 보셨던 것처럼, 자, BEP를 잠깐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3억 원인데, 플러스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간 소폭 플러스, 약간 흑자가 조금 날 수 있다. 그런 수준으로 보시는데, 요거 이제 2분기, 3분기니까 어닝 쇼크 나오는 거죠. 예상되는 거고, 자, 4분기는 작년에 15억 원에서 올해 71억 원으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자, 올해 1분기에는, 자, 올해 1분기 97억 원이었거든요. 내년 1분기에는 221억 원까지. 자, 그러니까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그리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짧으면 3년, 길면은 5에서 6년 동안 반도체 호황기가 되기 때문에 길게 투자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내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여념하셔가지고 3분기 어닝 쇼크 나가고 주가 많이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게 21%,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무차입 경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보율은 28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내년 실적 기준으로 18.75%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 평균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 대략 한 2배 반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2210원, BPS는 17,965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EPS, BPS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다면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PBR을 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2210원이거든요.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22,000원이면 PER 10배거든요. 그러면은 PER 한 19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적정 주가 수준은 대략 한 20배 정도 됩니다. 20에서 한 조금 거품이 끼면 한 25배.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주가 수준에 있다. 주가가 자 2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더블이 됐습니다. 더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위치는 비싼 가격대는 아니고 적정 주가 수준인데 약간 거품이 끼게 되면은 한 25배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기업 기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반도체 장비에서 84%,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자 한 개 최근에 아예 안 보이죠?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라는 거 보셨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한 회사, 반도체용 산업 가스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3D 프린트 관련된 광고 대행업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요. 게임 소프트에도 개발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반도체 장비 수입,
수출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배당을 줄라나요? 예, 반도 조금, 예, 270원 주네요. 예, 270원이면은, 예, 한 100주? 100주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좀 될까요? 100주. 4만원. 한 1000주. 한 1000주 가지고 있으면은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정도는 배당 주겠네요. 예, 그렇게 많은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보다 낫죠? 자, 유진테크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42,250원입니다. 수급전원 기관이 핸들링 가운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다시 2022년 수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잠깐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고 내년에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자, 유진테크놀로지 IPO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관련된 리드텍 캐파를 증설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예, 2차적인 소재기업인 유진테크놀로지를 상장하고 2020년 이후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보이는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드텍 생산 역량, 즉 캐파를 현재 2배 수준으로 증설해 매출 확대에 나설 예정이고 23일에서 24일날 일반 청약에 들어간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60.1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수급 추세는 56.1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네,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 추세는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수급 추세는 좀 더 많이 여력이 남아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륨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42,300원, 하단은 37,900원이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43,800원, 지지대는 3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이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볼륨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계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유진테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